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양한 맛집을 소개해드리는 훈똘뱅이입니다. 오늘은 당리동에 가보려고 합니다. 당리동에 나온 이유는 저렴한 가격 5,000원에 맛있는 쌀국수가 있다고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가는 길에 나누면도 당리동에서 맛집이기도 하지만 오늘 제가 갈 곳은 오공덩번입니다. 내부는 아담하게 다섯 테이블이 있으며 그리고 베트남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고 여기는 밥도 무제한으로 마음껏 먹을 수가 있으며 쌀국수 국물 또한 진짜 맛있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곳입니다. 저는 고기 쌀국수랑 냄을 두 가지를 맛볼 수가 있는 1인 세트로 주문을 했습니다. 가격은 7,500원입니다. 대부분 베트남 쌀국수집은 가격대가 있는 반면에 가격이 저렴하다고 대충 주는 게 아니라 고기도 들어가 있으며 국수도 많이 들어가 있었고 국물 또한 돼지사골과 각종 야채로 맛을 내어서 맛이 깔끔해서 좋았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도 배달 주문과 손님들이 많이 있었고 하단과 당리에서는 인기 있는 맛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드실 때는 라임을 먼저 뿌리고 고추도 넣어주면 되는데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추기름을 조금씩 넣어서 입에 맞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냄을 먹어봤는데 고기와 당면도 많이 들어가 있었고 버섯 향도 나며 저는 개인적으로 스리라차 소스에 찍어서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쌀국수에는 밥을 잘 안 먹었는데 여기 오공덩번은 밥을 말아서 드시면 돼지국밥에 밥 말아먹는 맛이 나서 쌀국수에 밥을 말아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하고 다 드신 그릇은 셀프로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중요하니까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훈똘뱅이한테 큰 힘이 됩니다.